근데 여기 오니까 설탕이 또 몸에 안 좋다고 그걸 안 먹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은정 텔레비전의 은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대한민국에서 천대받는 이 맛있는 조미료가 북한에서는 보약으로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금인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북한에 있을 때그 대아사시기 고난행군 그때는 정말 사람들이 이제 식량도 없고 아무것도 있는 게 없었어요. 북한에 살때 소금을 못 먹어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얼굴이 땡땡 붓거나 힘이 없어서 그 아파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저염 칼로리라고 해가지고 소금이 몸에 안 좋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음식을 되게 싱겁게 먹는 그런 습관이 있더라고요. 놀라웠어요. 진짜 북한에서 이 소금값이 제일 비쌀 때가 언제냐면 김장철이거든요. 소금은 일단 절대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뭘 주냐면 무랑 배추랑 해서 식구당 1인당 얼마씩 이렇게 다 줘서 김장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때는 소금 장사하는 사람들이 소금을 갖고 와서 이제 그 팔게 되면은 정말 비싸요, 소금이. 김장철이 이제 그 가을이랑 맞물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을에 알곡을 주고 소금을 막 1년치를 막 20kg, 30kg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에 가서 생기면 주겠다고 하고 한 컵을 소금 빌려왔으면 반컵더 해서 이자를 붙여갖고 소금을 갚아주는 거예요. 너무 소금이 정말 귀해. 근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소금을 세상에 요만큼씩 사다 먹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구운 소금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마늘 소금도 있고요. 소금이 종류가 왜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선물로 주게 되면은 제가 집에 와가지고 그 소금으로 지금도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 북한에는 소금이 귀할 수밖에 없는 게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제도다 보니까 된장, 간장까지 국가에서 다 공급을 해요. 근데 그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이 이렇게 야매로 팔리면서 엄청 금값이 돼버린 거예요. 진짜 소금, 금값이에요. 그리고 군으로 가고, 뭐 권력이 있는 사람들 가고, 주민들에게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소금을 사서 먹어야 되고, 그리고 식료품 공장에서 주는 된장은 재료가 뭔지 모르겠는데, 진짜 시큼털털하고 정말 맛이 없어요. 못 먹을 정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카린인데요. 대한민국에서는 유수가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이제 사카린이라고 불리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잘안 먹어요. 그러니까 단 거는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이 사카린을 먹으면 배에 기름기를 쫙 흩어내린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사카린을 잘안 먹어요. 그게 누가 좋겠어요, 북한에서는. 북한 사람들에게는 이 배에서 기름기 빼는 걸 싫어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그 뉴스가를 이렇게 빵도 해먹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뭐 배에 기름 빠지고 이런 건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충격적이었던 게 사탕가루 있잖아요. 설탕. 설탕을 북한에서는 이제 사탕가루라고 하는데 이 사탕가루가 꿀 못지않게 귀해요. 그래서 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빵을 했을 때 정말 한 숟가락 요만큼 넣고 그거 찍어 먹는 집은 진짜 잘 사는 집이에요. 근데 여기 오니까 설탕이 또 몸에 안 좋다고 그걸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단 음식을 천연 재료로 바꾼다고 해가지고 단호박으로 많이 또 사용을 하더라고요. 와, 이 북한에서 사탕가루 정말 1등 선물감이에요. 내가 어떤 집에 인사 차림을 해야 되겠다, 선물을 드리고 싶다 했을 때이 사탕가루를 1kg 딱 갖다 주잖아요. 북한 주민 모두가 좋아하는 선물이 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안 먹는다고 해서 그게 진짜 놀랐어요. 그 김일성 생일, 김정일 생일 때 설탕을 뭐 1인당 100g씩 내줘요. 정말 집에서는 안 먹고 아껴둬요. 그다 엄마가 일 나가면 몰래 이제 뭐예요, 이거 보석도 아니고 제일 예쁜 그릇에다 해서 우리 엄마가 우리 뭐 훔쳐 먹게 융설렁이에 담고 담고 해서 거기다 숨겨놓으면 기어이 올라가서 그걸 찾아가지고 먹고 그날 전에 혼나고
할머니, 아버지 드려야 되는데 니네가 뭐가 되겠냐 이래가지고 서럽게 울었었는데 그놈의 설탕이 저희 집에서도 지금 천대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고춧가루, 와 후추, 와 후추도 엄청 귀해요. 북한 사람들도 후추가 뭔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없으니까, 비싸니까, 귀하니까. 그때 드라마 찬란한 유산? 제가 좋아하는 한효주 씨가 나오는 그 드라마였는데 그 드라마를 보고 설렁탕이 너무 맛있어 보여서 엄마 나도 가서 좀 먹어봐야 되겠다고 혼자서 설렁탕 먹으러 갔어요. 가가지고 딱 앉았는데 김치, 깍두기, 후추도 있고요, 파도 있고요, 소금도 있고 이게 막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나 먹으라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랬죠. 그리고 이 고춧가루는 있잖아요, 이 북한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그 집에 가면은 반찬이 대부분 다 빨개요. 왠지 아세요? 북한에서 고춧가루를 진짜 매일 매끼 모든 반찬에 나먹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고춧가루 역시 정말 비싼 이 조미료 중에 하나인데 정말 고춧가루 언제 썼냐면 도시락 싸갖고 갈 때. 도시락 싸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찬을 싸오다 보면 눈치도 보이고 경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집들은 도시락을 안 싸가고 집이 가까우면은 그냥 오전에 출근해서 점심에 집에 와서 밥 먹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행사들이 딱 이렇게 맞물려서 도시락을 싸가야 될 때는 진짜 빨간 반찬이 도시락 싸갔을 때 자존심을 지켜주고 그 잘 살지는 못해도 그래도 축에 빠지지 않게끔 그 위신을 세워주거든요, 이 빨간 고춧가루가. 그래서 정말 딱 도시락 싸갖고 갈 때만 그 고춧가루를 넣어서 빨갛게 갖고 가는데 이 귀한 것들이 남한에서는 그 뭐 너무 빨갛게 먹지도 않아가지고 와 그게 또 놀랐고요. 북한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김치는 반년 식량이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식구가 많을 때 하루에 한 6포기 먹었어요. 이해 안 되죠? 6포기. 예. 대한민국에 오니까 김치를 세상에 요만큼 먹고 심지어 젊은 친구들은 그걸 먹지도 않더라고요. 김치 잘 안 먹더라고요. 근데 북한은 정말 반찬이라는 게 거의 없으니까 밥에다 그냥 김치, 그리고 김치도 뭐 고춧가루가 들어가나요? 백김치. 북한은 김치에다 생선을 진짜 많이 넣어요. 그 젓갈도 넣고. 근데 대한민국은 생선을 잘 안 넣더라고요. 남한에서는. 저 진짜 그리워요. 북한 김치 맛있어. 하, 진짜 가을에 김치 할 때 막 설레. 아 그거 막 이면서 바라만 봐도 너무 행복하고. 아 진짜. 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북한 김치와 대한민국의. 전라도가 비슷한 것 같아요. 전라도 젓갈을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나 전라도 가면 막 그 음식에 반해버리잖아요. 너무 맛있어. 감자 반찬. 빨갛게 하면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요? 기름 먼저 달근 그 볶음판에 기름 넣고 그리고 고춧가루 한 스크랑 팍 넣으면 고춧가루가 팍 피어나면서 빨간 그 기름이 돼요. 그때 거죠. 마늘 넣고 달달달달 볶다가 감자 마지막에 탁 넣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계란. 계란을 팍 풀어가지고 얇게 펴요. 계란이 또 엄청 귀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쫙 말아갖고 잘게 탁탁탁 썰어서 고춧가루를 넣고 기름 넣고 계란을 매워요. 무쳐 먹어. 나물 무치듯이. 반찬으로 또 싸가고. 그 다음에 고기 반찬은 거의 못 싸가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계란도 진짜 빨갛게 해먹는다는 건 사람들이 못 믿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나중에 북한 음식 한번 할게요.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게 한 가지가 또 있어요. 만내기. 대한민국에서 미원이라고 하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왜 만내기를 안 먹어요? 북한에서는요, 이게 300g인가 500g인가 해서 이렇게 봉투에 나와요. 아 정말 이거 한 봉지 사게 되면은 식량을 한 10kg 줘야 돼요. 이 미원은 모든 반찬에 다 사용이 돼요. 국에 나도 이렇게 나서 먹고요. 반찬에도 저도 나서 먹고 만내기를 주머니 넣고 다니면서 간이 안 좋은 환자들은 이렇게 먹으면서 다녔거든요. 뭐 근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뭐 잘 먹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아니 이렇게 좋고 맛있는 만내기를 이 남한에서 왜 안 먹을까? 오늘 이렇게 제가 조미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어쨌거나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천대받는 것들이 북한에서는 엄청 보약과 귀한 걸로 여겨지거든요. 빨리 북한 주민들도
아, 이렇게 점이라도 좀 푹푹 쓰고, 예, 쌀떡에서 인신난다 그러잖아요. 아, 저는 진짜 무엇보다 이 조미료를 북한에 보낼 수 있다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조미료에 대한 얘기 여기서 마칠게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